수건을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돌돌돌돌 말아서 네. 주먹 한 개 정도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요 이렇게 딱 잡습니다. 대신 굉장히 좀 강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강하게 잡고요. 그 상태에서 이 손을 이렇게 빨래 짜듯이. 예, 빨래 짜듯이. 이게 일명 마른 수건 비틀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끝까지 이제 한 다음에 5초를 버텨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5초를 버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회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지금 손목을 굉장히 많이 비트시는데 저거는 예. 옳지 않죠? 네, 손목을 너무 많이 이렇게 비틀게 되면요. 손목 관절의 문제를 일으키고 손목 인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울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가 쪽대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 손을 구부리고 펴는 이 근육은요. 요 팔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전완부를 운동을 시켜주고 팔, 어깨, 상체를 전부 다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요거를 집에서 수시로 이렇게 5초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상체의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맞아요.